고양시 마을버스 일부 노선이 시내버스로 전환돼 1일부터 운행합니다. 대상은 백마운수와 대덕운수 등 두 개 버스 업체가 운행하는 9개 노선입니다. 이 가운데 89번은 GTX-A 노선 환승 연계를 위해서 행신, 능곡을 거쳐 킨텍스역과 대곡역으로 노선을 연장합니다. 전국 최다 마을버스를 보유한 고양시는 마을버스를 줄여 시내버스로 전환해 서울 등 인접 노선 확대와 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.